여러분, 한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신상 틴트,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전 색상을 한번 발라보려고 가지고 왔어요. 뭐,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페리페라의 틴트니까 그냥 저는 간단하게 색감만 조금 보여드리는 간단 발색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컬러부터 발라볼게요. 26호 이거다 살구. 뭐가 손등에서 되게 여리여리하고 밀키한 살구 핑크 컬러. 입술에 보들보들하고 가볍게 발려요. 약간 흰기가 엄청 가득한 쿨한 핑크 컬러예요. 그쵸, 여러분? 완전 딱 봐도 제 얼굴에서 좀 둥둥 떠 보이지 않나요? 라이트한 색감이라 진짜 라이트 톤. 여쿨라 분들께 추천. 봄웜 라이트 분들이 쓰시기에는 약간 쿨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뭔가 유니크하게 예쁜 것 같기도 하고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? 두 번째 컬러 27호. 내 안에 피치. 약간 형광기가 살짝 느껴지는 그런 코랄 컬러입니다. 저는 주로 립을 바를 때 아랫입술이 더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아랫입술을 넓게 발라주고 이거를 스머지 하면서 윗입술에도 살짝 터치해주는 느낌으로 발라줘요. 생각보다 막 그렇게 형광기가 뿜뿜한 느낌은 아니에요. 딱 그냥 생기있게 바르기 좋은 그런 색감? 되게 이쁜데요? 약간 핑크색도 느껴지면서 오렌지, 코랄빛이 다 오묘하게 느껴지는 그러면서 적당한 형광기를 딱 가지고 있는 예쁜 코랄 색감이에요.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딱 화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감. 그래서 봄웜부터 가을 웜톤까지 두루두루 잘쓸수 있는 그런 데일리 컬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확실히 아까 컬러를 발랐을 때보다 얼굴이 확 생기가 돌지 않나요?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색감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제가 지금 쥐우고 있는데 27호 약간 핑크 착색이 남는데요? 보이시나요? 이 핑크기? 약간 핑크 착색이 남는데? 어라? 다음 컬러가 찐 핑크 컬러입니다, 여러분. 28호 땡큐베리 마치입니다. 완전 화사한 핑크. 이게 되게 블러리하게 착잘 퍼져서 오버립하기 굉장히 좋은 제형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쿨하다. 그쵸, 여러분? 진짜 바비 인형이 떠오르는 딱 그런 완전 핑크핑크 컬러예요. 되게 쿨톤 분들이 화사하게 바르기 좋은 그런 컬러 같습니다. 이게 여러분 제 손등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미지근하게 느껴지거든요. 제 입술에 올리니까 굉장히 쿨하게 느껴져요. 찐 쿨톤 분들께 추천. 다음 컬러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컬러인데요. 바로 29호. 너 지금 무화과. 부드러운 그런 브라운 컬러예요. 입술에 올리니까 핑크기가 더 강하게 느껴져요.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딥하게 느껴지지 않아요. 얘는 핀착만 아니면 진짜 색깔 자체는 마음에 든다. 살짝 차분하게 눌린 핑크 브라운 컬러예요. 막 흔하게 느껴지는 그런 색감이 아니라 조금 더 매력적이다. 이런 느낌? 그쵸, 여러분? 이런 컬러 막 흔하지 않잖아요. 무화과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굉장히 분위기 있고 매력적인 컬러라 웜톤 분들이라면 이 컬러 추천을 드립니다. 어쨌든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거울을 보고 있어요. 그럼 어디 한번 핑크 착색인지 아닌지 봐볼까요? 생각보다 그렇게 근데 착색이 막 그렇게 강한 타입은 아니에요, 그래도. 그냥 적당히 착색이 남긴 하는데 심하게 얼룩덜룩 막 강하게 남는 착색은 아니에요. 자, 마지막 컬러는 30호. 정신 체리. 페리페라가 좋아하는 그런 체리체리한 색감입니다. 딱 그냥 체리레드 컬러예요. 손등에서는 체리레드처럼 발색이 됐는데 입술에 올리니까 체리핑크 같아요. 이게 되게 포슬포슬하고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다 보니까 색감 자체가 그렇게 막 강렬하게 올라가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쿨톤 분들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겨쿨 분들도 조금 너무 딥하지 않게 가볍게 쓰기 좋은 그런 데일리 립으로 추천을 드릴게요. 보세요, 여러분. 방금 그 엄청 진한 립을 바르고 있었는데도 지웠는데 생각보다 착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? 그럼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이거 두개 조합 한번 발라보고 끝낼게요. 26호 이거다 살구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고 27호 내 안에 피치를 안쪽에다가 두개 조합 예쁘다. 그쵸?
이 조합 마음에 들었어요. 네, 여러분, 이렇게 오늘 제가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벨벳 신상 컬러들 다섯 가지를 다 발라봤습니다. 이것만 좀 핑크 착색이 남고 나머지는 크게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. 근데 이게 무슨 컬러였지? 묻어남은 개인적으로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어? 생각보다 덜한데? 생각보다 묻어남이 별로 없네요. 약간 이게 바르고 나면 입술에 촥 뭔가 부드럽게 밀착이 돼가지고 묻어남이 별로 없나 봐요. 여러모로 굉장히 아주 만족스러운 틴트였습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